토요일 밤에 밤 12시에 방콕으로 예약도 안 하고 많이 이거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이게 저 앞에 사람이 김학인지 뒤에 사람이 김학인지 기자들도 구별 못할 만큼 닮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네. 아, 저는 딱 보니까 알겠네요. 뒤에 분이죠. 네, 뒤에 분입니다. 네. 밤에 선글라스 쓰고. 네. 예약도 않고 가서 아마 비자 나오는 동남아 국가 중에 비행기표 있는 데는 아무데나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콕을 하다가 못 나가고 다시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무부 차관까지 하신 분인데 네. 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딱 문제를 키운 거예요.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사진과 녹음 테이프와 그 내용을 잘 들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제가 기자들한테 보여주기도 했어요. 네. 이거 있다. 김학이에요. 그때 그 경찰이 준 사진을 봤더니 김학이더라 확인이 되던가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인사검증을 했던 라인을 잠깐 볼까요? 네. 아주 재밌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자, 정권이 출범하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고 그 문제에 동영상에 나온다는 김학의 차관을 법무부 차관에 앉힐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이 사람이 김학의 같다 계속 보고를 하고요. 이 상황에서 곽상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그 밑에 경찰에 야 청와대가 이거 불편해한다 자꾸 이런 보고 하지 마라 이렇게 압력 같은 압력을 압력? 행사했다고 의혹이 떠오른 사람이 조응천 비서관입니다. 공교롭게 지금 민주당 의원입니다. 일이 아주 복잡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오히려 경찰에서 내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곽상도 저 수석에게 이거 다음에 정무적인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자기는 오히려 우려를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이나 당시 민정에 있던 두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은 정말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주말에 김학의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장에서 저지당했습니다. 비슷한 외모의 남성을 앞세워 사실상 야반 도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마터면 핵심 피의자가 사라져 사건이 미궁에 빠질 뻔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자는 국민의 요구를 공작 정치, 황교안 죽이기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비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청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은 본인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또다시 적폐와 전정권 탓에 이어서 사실 황교안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 저는 김학의 특검보다도 더 궁금한 것이 아마 드루킹 특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의 특검 합시다. 그 대신 맞바꿔서 드루킹 특검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드루킹 또 손혜원, 뭐 신재민, 김태우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주민 경찰청장, 황운하 경찰청장 등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여당이 하고 싶은 거, 김학의, 장자연, 권익선 우리가 원하는 거 같이 특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나경원 대표 주장대로 하면 특검 천국되고 네. 대한민국이 아니라 특검 민국이 되는데요. 저건 안 되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김학의 이야기를 계속 키우면 황교안 대표를 연루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오직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후보 나오려면 떳떳하다면 여기서 걸르고 가야 돼요. 안 걸르고 가면은 두고두고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특검 받아가지고 하자.